이 세상에 능력 있고 실력 있고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고 이런저런 또 많은 어떤 직분을 받고 또 많은 일들을 하지만은 이 감사하는 성도를 찾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감사는 신앙생활에서 좋은 것입니다. 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길은 감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을 권유로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명령으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감사해라, 이렇게 명령으로 남겨놓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세요. 우리는 육을 입고 있고 죄로 이렇게 세상 가운데 유혹을 많이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명령적으로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너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상처를 받더라도 감사하고, 네가 원하는 것이 돼도 감사하고 되지 않아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감사하는 것은 힘든 상황이 있더라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감사하지 않으면 너는 힘들게 살 거라는 거예요. 감사하지 아니하면 바로 이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나 감사하면 능력이 임하고, 할렐루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고난을 이길 것이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모든 인생이 바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감사하지 않는 사랑은 가짜다 이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방언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언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입에서 원망 불평이고 내 입에서 짜증이 나고, 여러분, 우리가 환상을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빠졌다고 한다면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바로 능력을 행했는데도 감사가 없다. 예. 바로 입만 열면 불평을 해요. 그거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누구를 알랍니까? 하나님을 알아라. 그러니까 이게 감사는 환경이 아니고 상황이 아니고 어떤 우리의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면 돼요. 그러면 감사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랍니까? 3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데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는 이 지금 자라고 있고 하나님의 그 손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그분이 어느 또 내 안에 계신 것이 분명히 우리가 안다라고 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저는 그래요. 모든 것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왜 그래요? 우리는 조건적으로만 감사를 해봤어요. 내가 병이 나으니까,
내 자식이 좋은 대학 가니까, 내 사업이 잘 되니까, 그런 어떤 조건적인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감사를 하다 보니 어떻게 in everything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냐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 하나님의 그분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면,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알면 우리는 감사를 아끼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거죠. 한 초등학교 그 도덕 시험에 그 시험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잖아요. 부모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 그러니까 그 아이의 대답이 그러게 말입니다. 답이 그렇대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우리가 뭐 그렇게 잘하는 게 많습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뭐 그렇게 선해요? 그러게 말입니다. 왜 사랑하는지 할 길이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윤복희 권사님 제가 간증과 찬양 드릴 때 그렇게 제가 은혜가 되더란 말이죠. 그 윤복희 권사님이 정말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잖아요. 우리나라의 최초로 이 미니스커트 바람을 일으킨 그 인물인데 그분이 예수를 만나고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그렇게 반항적으로 하나님 왜 나 사랑하십니까? 강한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 강한 부정이 뭡니까? 그만큼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거죠.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한다라는 거죠. 그거를 지금 간증하는데, 그렇게 눈물로 간증하는데 은혜가 되더라는 거죠. 찬송가 410장처럼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내가 짊어져야 될 그 죄의 값을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대속해 주시고 갚아주시고, 여러분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것, 은혜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다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따라합니다. 십자가 은혜를, 십자가 사랑을 싸구려 취급하지 말자.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전부를 주셨어요. 아니 정말 우리도 하나밖에 없는 자녀가 부모는 모든 것을 다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면 다 희생을 하죠. 우리 주님께서 저 우리는 활활 타오르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소망 없었던 그런 자였단 말이죠. 근데 내가 정말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지옥불에서 나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단 말이죠. 이 구원의 감격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구별해서 불러주시고 양자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만드시고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 속에 예수의 영, 성령을 부어 내주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공급해 주시고, 바로 결국은 주님이 약속하신 저 천국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이을 상속자로 바로 세워주실 것이니 얼마나 감사하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예배해 주신 것은 참으로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만입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웬 은혜입니까? 웬 축복입니까?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하늘을 먹물 삼아도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그를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있냐 말이죠. 늘 울어도 늘 울어도 그 은혜를 갚을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기억하는 겁니다. 신앙은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 기억 상실증에 걸려있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금 병이 들려있지만 이 가시를 바로 제거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지만 결국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우리는 경험을 했는데 우리는 감사가 부족해요. 여러분 그 은혜를 깨달은 자는요 입술에서 찬양이 터져나옵니다. 환호성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가 1절 2절 말씀에 환호성을 지르면서 찬양하는 걸 보세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찬송 이런 환호성을 지르면서 이 찬송하라 찬송하는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고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이런 찬송이 터져나오는데 나는 이렇게 찬송하고 예배드릴 때 이런 모습으로 이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은 찬송이라는 거예요. 바로 찬양만 한 것만 봐도 저분이 은혜 받은 자인지 아닌 자를 알 수가 있어요. 삶이 힘들어서 이 찬양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찬송할 수 없어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속으면 안 됩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그 은혜를 모아지 말지어다 잊지 말지어다. 환경 때문에 찬양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상황 때문에 찬양이 열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를 잊어버려서 그래요. 그 은혜를 망각하니까 내 입에서 찬송이 터져나오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라고 해도 찬송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찬양은 어려움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성도가 찬송을 여러분 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찬양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찬양하면 이겨요. 일어날 길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 찬송과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쁨이 솟아나는 겁니다. 제가 한번 간증한 적이 있지만 제가 이 대학교 3학년 때, 이 전도사 때 인천에서 청년 그 연합회 그 집회를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이니까 제 목소리가 이렇죠. 그때는 제 목소리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의심하면은 안 돼요. 굉장히 좋았어요. 제가 찬양 인도를 참 잘했었어요. 불신하면 건강이 안 좋습니다. 아니 그래서 말씀 전하다가 제가 찬양을 이렇게 했는데 그 얼마 안 되는 바로 앞에 있는 자매 하나가 자기 뺨을 치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는 그 찬양 말씀 전하면서 이 자매가 이상한 자매가 아니까 왜 뺨을 치면서 그렇게 찬양을 하지? 제가 말씀을 끝나고 그 담당 하시는 분하고 함께 그 자매를 만나러 갔는데요. 그 자매는 옷이 긴 옷을 입고 있었는데 보니까
그 왼쪽 팔이 없는 거예요. 왼쪽 팔이 없어서 이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 찬양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 이 마음을 표현하는데 왼쪽 팔이 없으니까 자기 오른팔을 치면서 찬양을 하는. 여러분 두 손 두 발 다 있으시잖아. 할렐루야. 예. 어떤 분들은요 손이 여기서부터 그 여기 올리는데요 멀고 험한 길이에요. 이게 그냥 올려버리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분의 은혜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신자들의 구원받은 신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기쁨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의 얼굴을 보세요.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그 얼굴에요 기쁨이 쓰여져 있어요. 미국 서부 시대에 금광을 찾아 나섰던 그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몇몇이 그 금광을 발견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살던 마을에 돌아가가지고 이제 금을 캘 준비를 하고 다시 모이기로 했습니다. 근데 하나 약속을 했어요. 누구에게도 우리가 금광을 발견했다는 얘기를 하지 말자. 그래서 우리가 이 금광을 다 차지하자. 근데 약속한 날 딱 가서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온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 약속을 했던 사람들이 시험을 받은 거예요. 누가 이것을 얘기했니? 누가 이것을 폭로했어? 그랬더니 서로가 우리가 폭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광을 발견한 사람들이 당신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왔습니까? 물어봤대요.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물어보니까 당신들 얼굴 보고 알았지. 얼굴 보면 안다라는 거죠. 뭐 얘기할 게 없어요. 금광을 발견했으니까 얼굴에 그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금광 하나만 발견돼도 그렇게 기뻐하는데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잖아요. 기쁨의 그 근원이 되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무슨 은혜입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한다라는 거.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우리는 환호성을 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찬양을 아끼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감사로 풍성한 하늘의 문을 열라라는 거예요. 오늘 핵심 말씀은 4절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의 궁정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왕에 계신 그 궁정에 들어갈 태도, 자세는 뭐랍니까? 감사라는 거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그 궁궐 안에 있는 그 왕이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나갈 길이 열린다. 요즘에 디지털 세상이 되어서 얼마나 편하게 삽니까? 핸드폰 하나면 다 되잖아요. 미국 뭐보다도 한국 갔다 오신 분들이 와 그냥 신세계를 경험했다라고 해서 갔다 오셔서 저에게 간증을 해요. 뭐라고 간증하냐면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그냥 택시를 그렇게 부를 수도 있고 그 핸드폰 하나면은 야식 뭐 음식도 시켜다 먹을 수 있고 요 핸드폰 하나면 뭐 이렇게 비행기 예약도 할 수 있고 하여튼 이 은행에서 돈도 다 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시대를 접속의 시대라고 합니다. 근데요 아무리 핸드폰이 있다 할지 또 여러분 은행에 아무리 수억의 어떤 물질 돈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를 꺼낼 수 있는 뭐가 없으면 패스워드가 없으면 암호가 없으면은
그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문으로 들어가는 하늘문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아무것도 없으셨어요. 그냥 가난 그 자체였고 심플한 인생을 살았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기죽지 않고 사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언제든지 하늘문을 열 수 있는 암호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면은 하늘 창고가 열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 창고가 얼마나 클까요? 저는 생각해 보는데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숫자가 그냥 200만에서 300만의 숫자입니다. 근데 그 광야 생활을 몇 년 동안 했습니까?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들이 굶질 않았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 광야에서 농사 질 수도 없고 뭔가요? 예? 거기에서 그 음식을 얻어먹을 수 있는 길이 없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서 광야에서 배고픔을 갖다가 면할 수 있었을까요?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 창고가 열리니까요. 만나가 하늘에서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0년 동안 그 엄청난 사람들을 다 먹이시고 입히셨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그것을 깨닫는 분들은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죠. 그것은 뭡니까? 하늘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성경 곳곳에서 하늘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올 때마다 굉장히 황홀하고 감동을 받습니다. 하늘문이 열린다라는 것은 이 땅과 하늘과 접속이 이루어진다라는, 연결이 이루어진다, 다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 장로님이 하늘 그 문이 열리는 그 속에서 이제 주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잖아요. 예수님도 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 문이 어떤 문입니까? 하늘문이에요. 거기에는 무한한 능력과 축복과 가득 차 있는 그 하늘문. 그 문이 열리기만 하면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너무 이성적이어가지고 기적을 믿지는 않습니다. 네, 그가 구하지를 않아요. 그러나 하늘문이 열리면은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바로 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을 경험을 합니다. 자기 힘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일들이 이 하늘문만 열린다라고 하면 금방 풀리기 시작해요. 하늘문이 열리잖아요. 파탄된 가정이 회복될 것이고, 하늘문이 열리면은 사방이 캄캄한 벽에 막혀있다 할지라도 생각지도 못하던 사람들이 도우는 손길로 찾아오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토록 끊지 못했던 뭐 술, 담배, 마약, 도박, 뭐 음란, 이런 모든 것들이요, 하늘문이 경험이 되어지고 열리기만 하면 그게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게 감옥 안에 있을 때 지라도 거기에서 이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는 경험을 하니까 창고가 풀어지고 예, 그 옥토가 움직이면서 감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늘문이 열려야 됩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예배 가운데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전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크고 강하신 분의 팔이 나를 지금 붙들어주고 계심을 갖다가 이게 이 믿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 하늘문이 누가 열린답니까? 감사하는 자. 감사하는 자에게 이 하늘문이 열려요. 우리의 인생의 위기 순간마다 하늘문 앞으로 달려가서 우리는요, 정확한 암호를 입력해야 됩니다. 보세요. 틀린 암호를 넣으면은요, 맞는 암호를 넣을 때까지 열어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위기 상황에 닥치면 우리는 습관적인 암호를 넣어요. 원망, 불평, 그런
그걸 터뜨리니까 또 기도를 해도 그런 형식으로 합니다.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잘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막 하나님을 따져요. 예. 여러분 암호가 틀린 거예요. 암호가 그때는요 하늘 문이 열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의미에서 이 감사는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그러죠. 성령을 반대말은 악령입니다. 보세요, 악령은 성령을 흉내낼 수 있어요. 왜? 이렇게 가장된 천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흉내낼 수가 있는데 이 악령 사탄이 흉내낼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사예요. 제가 그 성경을 읽을 때 사단이 감사했다라는 표현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성령 안에서만 감사가 되어질 수가 있어요. 감사는 하나님의 영이고 원망 불평은 사단의 영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앞에서 빨리 감사로 채워넣지 않으면 마귀가 그 자리에 불평을 심어요, 원망을 심어요. 그래서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가 움직이기 전에, 마귀가 틈타기 전에 위기 상황에서, 모든 상황에서 뭐를 채워야 돼요? 감사를 채워넣어야 돼요. 여러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면은 악한 영이 나를 점령해버린단 말이에요. 점령하기 전에, 원망하기 전에 감사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왜요? 감사해버리면 뭐가 열려요? 하늘의 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하늘 문이 열리면 지옥 문이 닫혀요. 빛의 문이 열리면 어둠의 문이 떠나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냐 물어봤을 때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이건 너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구나. 하늘에서 너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름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너의 이름으로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불리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믿는 그 이 하나님의 이 자녀된 사람들이 바로 이런 권세가 있어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 하늘문이 열리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원망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도 여호와시니 하나님만 찬송을 받을지어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감사해 버리니까 그냥 하늘 문이 열려 버리는 거예요. 메인 것이 메어지게 하고 풀어질 것이 풀어지게 만드는 이런 권세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오늘부터 여러분 원망은 잘못된 패스워드입니다. 감사로 하늘 문을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선포하여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하라는 것. 많은 분들이 감사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내가 뭐 감사거리가 있어야 감사하죠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거는 영의 눈이 안 열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지금도 코로나 환경 가운데 있지만 많이 벗어났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환경을 지나고 처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대면 예배를 이렇게 드릴 때에 성도님들이 하나같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이렇게 함께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주 그냥 정신이 그냥 차리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우리가 평상시에 당연하다라고 시했던 그런 것들을 감사하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감사를 배울 수 있는 길은 지금 없는 것이 없는 것을 더 갖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 지금까지 내가 당연하다라고 얘기했던 것들을 한번 잃어버린 다음에 다시 회복이 되어지면은 감사가 터져 나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뇌종양 수술을 두 번을 했는데요. 그 후유증으로 한쪽 귀가 안 들리고 한쪽 귀도 좀 듣는데 100%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보청기를 이렇게 끼는데요. 처음에 보청기를 끼는데 더 잘 들리게 되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참 미국이 좋은 게 3년 지나가니까 보청기를 바꿔주더라고요. 과거에는 이 미국이니까 배러리를 껴야 이 보청기가 기능이 되는데 요즘은 충전식이에요. 얼마나 기능이 좋아졌는지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 두 개, 이게 보청기예요. 모르세요? 근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안 들려졌던 것이 잃어버렸다가 다시 들리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나는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것도 더 큰 감사 제목입니다. 보세요. 어떤 분이 눈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답니다. 근데 눈에 보니까 청천 병력과 같은 거기에 너 암세포가 종양이 있는 거 같으니까 빨리 수술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대요. 근데 상태가 심각하면은 수술 중에 그 이제 눈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얘기를 듣고요. 이제 정신없이 수술대 위에서 이제 수술을 받는데 깨어났는데 그 수술실에 그 빛이 자기 눈에 들어왔답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얘기하는데 수술하려고 그 눈을 보는 이렇게 암인 줄 알고 봤더니 암이 아니었대요. 간단한 시술로 고쳐졌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보실 수 있게 됐다라고 그 얘기하는데 이분의 간증이 그날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날이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길가에 이렇게 핀 그 꽃들 보는데도 꽃이 노래하더래요. 사람들 걸어가는 모습을 보는데 그 보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감사하더라는 거죠. 잠깐 자기 눈이 잃어버릴 줄 알고 수술실에 들어갔다가 잃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고서 어떻게 되어져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으니까 그것이 감사가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 속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요 감사를 놓치기 쉽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감사는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문둥병에 걸렸던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그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10명의 문둥병자들이요 믿음이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수님이 문둥병에 걸린 자를 그 자리에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다가 순종하다가 그 병에 나은 것을 체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체험을 10명이 다 했는데 몇 명만?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사례했다라고 그랬어요. 감사했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다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10에 하나다 이 말이에요. 표현하는 게 중요한데 그 한 사람만 육신의 병만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영혼도 구원을 받았다라. 표현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이 감사에 대해서 유튜브에서 찾아보니까 그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전화를 걸어가지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거를 찍은 영상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이 그렇게 전화했을 때 아버지가 보이는 그 반응을 그 동영상에 이렇게 찍어놨는데,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전화해서 여보세요? 아버지 저 이렇게 얘기도 안 했는데 아버지의 반응이 뭐냐면 엄마 바꿔줄게 그러더라. 그리고 아들이 아니에요,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 고마워요, 아버지 사랑을 얘기하면 너 술 마셨냐? 그 다음에 아들이 아니에요, 이 말은 제가 전부터 꼭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영상에 나와요. 너 돈 필요하니? 그렇게 반응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평상시에 감사 표현을 아직 안 했으면,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요구했으면 그렇게 아버지가 반응할까요? 근데 이 아들이 마지막 아니에요, 아버지가 제 아버지가 된 거에 대해서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때서야 아버지가 이게 진실인 걸 알고 눈에서 눈물을 툭툭 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감사해요, 고마워요 한번 인사해 보세요. 제가 어떻게 보면 부족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저에게 밥상을 차려준 제 사모에게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결혼한 지 지금 22년 이렇게 지났는데 밥 차려줘서 고마워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토요일 날도 어디 식당 가서 이제 교육자들하고 밥을 먹었는데요, 아이 돈 주고 식당에 가서 돈 주면서 밥 먹고 나오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입에서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나에게 그 한 번 친절을 해준 사람에게 감사합니까? 아니 22년 동안 빨래해주고 밥 해준 사람에게 감사하지 못했더라고요. 여러분 밤낮없이 세상에서 돈 벌어오는 거 쉽지가 않잖아요. 그냥 상사 눈치를 보고 또 밑에서 어떻게 보면 직원들에게 이리저리 치우고 사업하면서 그렇게 월급 갖다 주고 돈을 갖다 줄 때 아내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사하지 않아요. 이 수고한 남편에게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내들이요,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집에 가셔가지고 큰 절에 돈 벌어다 줘서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세요. 다 아멘 안 하시는 거 봐요. 당연히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감사 당연한 게 아니라 특권이라는 겁니다. 그 수많은 암 환자를 돌보던 분이 쓰신 에세이 제목이잖아요. 아무렇지 않게 낭비해 버리는 오늘은 어제 죽어간 그 누군가가 그토록 살고 싶었던 내일이다.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병원에 가서 갔다가 나와야만 감사하냐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내 다리를 하나만 이렇게 불구로 이렇게 장애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만 남겨주신 거에 대해서 어떤 사고를 통해서 감사하더라는 거죠. 아니 왜 두 다리 있을 때, 병원에 가기 전에, 어떤 분은 집에 나간 자식이 속 썩여서 돌아와서 감사하대. 평상시에 내 곁에 있는 자식에 대해서 왜 감사하지 못하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까이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너무나 놓치고 살아요. 예배만 해도 그래요. 여러분 항상 이렇게 쾌적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위해 가지고 자기가 맡겨진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여행 한번 변번히 가지 못하면서 주님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있는 욕 없는 욕 다 먹으면서 주일마다 꼬박꼬박 교회를 지키고 봉사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감사해 보신 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잊지 말자라는 거죠. 여러분 가정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다면, 교회가 감사할 수만 있다면 어떤 풍랑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가정에 오는 위기, 온 식구가 똘똘 뭉쳐 감사할 수만 있다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가서 못 살겠습니까? 정말 어떤 위기를 갖다 이기지 못하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가까이 있는 분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무것도 없지만 당당하시고 평안하셨어요. 기죽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바로 이 감사의 그 하늘 문을 여는 방법을 아셨어요. 그게 감사였어요. 우리 삶에 당연하게 여기는 거, 그 당연한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를 좀 바꿔보세요. 원망과 불평의 입을 한번 바꿔보세요. 저는요, 진심으로 그런 생각을 가져요. 한 아주머니가 목사님에게 고충을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아주머니에게 하는 말, 목사님, 남편이 교회 나가면 저를 죽이겠대요. 목사님이 하는 말이, 기도해 드릴게요,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얼마 후 아주머니가 목사님과 상담을 했답니다. 아주머니가 하는 말,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남편이 저를 죽이지 않겠대요. 목사님이 참 다행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 아주머니가 하는 말, 대신 목사님을 죽이겠답니다. 저희가 혹시 뜬구름 잡는 설교하는지 몰라요. 목사님 감사, 누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합니까? 감사할 힘이 없는 거 어떻게 해요? 아유, 집사님이 풀어, 그거 용서해. 그 용서하는 걸 몰라서 용서 못하는 게 아니잖아. 목사님이 안 당해봐서 몰라, 안 당해봐서 몰라 그러실 수도 있다. 그러나 저는 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감사해야 하늘 문이 열립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넘치는 그 은혜에 받으신 여러분들, 감사를 아끼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